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커뮤니티 위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 약관을 알고 가셔야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내가 블로그 저품질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이버가 정한 너네 뭐뭐뭐뭐 난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를 읽고 가시면 저품질을 피할 수 있거든요. 사이트마다 걔네가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 후라니 2,500원 감사합니다. 뿌잉뿌잉뿌잉뿌잉. 최근에 커뮤니티 위반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공지가 올라왔고 이틀 전 25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첫 번째 잘못하면 야 너 초범이니까 한 번은 봐줬다, 이제부터 조심해, 뭐뭐뭐 잘못했어 라고 경고를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우거나 수정을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를 한 번 받으면 일주일 동안 동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못하고 라이브 방송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90일 동안 너를 지켜볼 거야. 90일 동안 조심해 라고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째 또 걸렸다. 그러면 너는 투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주 동안 업데이트 못하고 라이브 방송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계정 폭파. 그 전과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기간이 조금 길었죠.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9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들이 조금 더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요청을 많이 했겠죠. 나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실수한 거야, 근데 너는 나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주잖아, 이 데미지 좀 줄여줘 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데미지를 먹었는지 너희 명확히 설명해줘 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에요. 저도 딸아이와 같이 젤리를 먹을 때 나방을 찍고 나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걔네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 결국엔 삭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게 왜 삭제가 됐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는 얘네가 그런 피드백을 조금 명확하게 주겠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공지를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2019년 25일부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게 일주일 전쯤에 공지가 되었었고 실제로 이틀 전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체크해 보시려면 제작사 스튜디오에서 채널 상태 및 기능을 참고하시면 돼요. 왜 얘네가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우리가 더 유지를 해야 되거나 개선할 부분을 한번 너네가 얘기해줄래? 해가지고 현재 세 가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은 우리가 받는 페널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메일로 알려주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정 폭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딸아이랑 얼마 전에 실방을 하면서 아주 쫀득쫀득한 젤리를 먹었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삭제됐어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의 제기를 했죠. 나의 딸이고 나는 이 아이와 같이 이 간식 젤리를 먹는 영상을 찍었을 뿐이다. 유튜브에서 젤리 먹방으로 검색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젤리를 먹는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영상이 왜 삭제되었느냐고 이의 제기를 했죠.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너는 위반이야, 그래서 이거는 삭제될 거야 라고 왔어요. 전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씨, 내가 그래 삭제되는 건 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야 똑같은 실수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띠에라고 인싸모자, 인싸토끼모자 쓰고 바다포도 먹방을 찍었던 초등학생 여자아이 아시죠? 띠에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친구의 영상이 모두 실수로 삭제됐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죠. 아무튼 그게 복구가 되었지만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그게 무엇 때문이다라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띠의 부모님들도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유출을 하건데 아마 누가 신고를 많이 해서 그게 누적이 돼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원이 된 걸 보면 결국에는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인지를 하고 다시 오픈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떤 데미지를 내가 입었을 때 이 제기를 하는 게 너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튜브는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걔네가 어떤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MCN이나 CJ 다이아나 샌드박스 같이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 창작자의 그런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런 페널티에 대한 그러니까 경고를 먹고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폭파되는 채널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은 일관된 적용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그 쇼핑몰에서 이용약관을 다 읽어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튜브가 내놓은 정책을 면밀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다고 해도 관심 갖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98%가 규정을 일부러 위반하려고 그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은 실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우와 함께 젤리 먹방을 올릴 때 그게 왜 잘못됐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게 어떤 잘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뜨고 있고 유튜브가 본 영상이 많은 그런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지금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로 찝어서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알림 시스템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자꾸 이유 모르게 계정이 닫히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구글 본사에 요청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유튜브가 이러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콕 집어서 클리어하게 해줘야 또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장 명료하게 내용을 줄여보면은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작권이랑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커뮤니티 가이드는 유튜브 내에서 일어나는 유튜브의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또 다른 거죠. 한국 내의 저작권 법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약속, 규칙 같은 거고요. 저작권은 다 아시겠지만 책으로 따지면 판권 같은 거죠. 카피라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래서 저작권은 참 그거를 만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법령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 법적인 처벌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그리고 유튜브 운영 커뮤니티 가이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요. 모르고 있는 것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그 약관을 읽어보고 가는 게 좋은데 모두 다 관심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경고를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튜브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계속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걸러내는 스팸 필터 기술이나 어떤 알고리즘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직원도 자기네 알고리즘을 100% 이렇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채널에서 100개의 영상을 다 분석하지 않는 한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내부자의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 유형, 재생 목록,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외부 웹사이트 링크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커뮤니티 위반 가이드는 동영상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채널에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동영상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같은 새로운 콘텐츠는 계속 일시적으로 등록은 할 수 없게 되고요. 최근에 마이린, 키즈 크리에이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마이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초등생 두 명이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7분인가 7분 만에 갑자기 꺼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막 황당해 했었어요. 그 마이린 채널이 굉장히 큰 채널이고 구독자도 아주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진짜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무튼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한시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죠. 소통을 나의 팬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그런 메가급 크리에이터들
가족들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들어오는 슈퍼챗도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이런 알림과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너 이 채널 잘못했어 라고 경고를 받았으면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가이드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고 경고 역시 다시 제거가 된다고 하고요. 이러한 검토 결과 역시 메일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고 디테일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떠한 소재, 그러니까 장르, 그리고 비전, 기획 의도, 주제와 컨셉, 채널 목표를 설정한 후에 초심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다 아시겠죠? 조작이나 편법을 쓰지 않고 내가 진정성 있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면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운영약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약관, 커뮤니티 위반에 대한 내용을 이틀 전에 구글이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지글이 올라왔고 제가 지금 그거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린 겁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련된 꿀팁 어떠셨나요?